내가 보면 안내 집안도 돌이 있나? 내가 보면서 짜증나게 돼. 또 나쁜 사람이니 저리지 하고 이해하면 되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더니 어느새 신혼때로 돌아간 듯 다정해진 두 분입니다. 해발 1500m 오대산 자락에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을숙골 노부부의 외딴 집도 빗속에 갇혔는데 그새 또 언쟁이 시작됐네요. 아니, 비가 오는데 가자니 그러지. 비 조금 오잖아. 막 쏘내기 퍼보면 못 가지 뭐. 아니, 온다고 소리 지르는 거 봐, 하늘이. 아니, 그거는 뭐 어디서 딴데서 소리 들리지. 소리 지르는데 뭐저 얼마나 올라는지 나가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겨. 이것도 모르고서 뭐 콩심으로 가자. 뭐 나가지, 나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그냥 소리 질렀는데. 아이, 비가 오는데 콩심 짜는데. 야, 이거 이제 하늘이 비 많이 올 테니까 가만히 지나니 소리 자꾸 지르는데도 콩심 짜고 그러잖아. 가서 얼른 심어야지. 저것도 내일은 또딴걸 해야지. 내일은 콩에 비료도 옥수수 비료도 아니 옥수수 심어놓고 걸음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같이 나가시게요? 어제 꽃피아는 또 얼른 같이 심어놓고 들어야지. 기아인데 이렇게 입고 가서 심어야지. 저콩 너무 오래되면 잘안 달릴까 봐. 다시 심어야지. 날이 워낙 가무니 비가 올때 모종을 심어야 물 주는 수고를 덜한다는 아내의 주장. 100번 맞는 말이지만 이젠 70을 넘긴 노군이 조금 편히 살아야 한다는 게 남편의 생각입니다. 그게 안 오는데 이제 여기가 또 오겠지. 그러나 가난한 산골 살림에도 사남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낼 수 있었던 건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일한 아내의 공이었단 걸잘 압니다. 비가 거세게 내립니다. 일은 끝마치지 못했지만 오랜 가뭄을 씻어줄 비이기에 기분이 흐뭇합니다. 전기도 없는 척박한 산골살이, 자연에 순응하며 욕심 없이 사는 법을 배운 두 분입니다. 그날 오후,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하는 이복순 할머니. 아니, 내가 뭐 맛있는 거 좀 해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예. 아, 뭐 그 이제 맛있는 거? 예. 맛있는 거 두부. 아, 두부. 응. 아, 두부탕 맞아. 그래서 구워서 응. 좀 먹자고. 예. 아유, 두부가 쉬었네. 어? 두부가 쉬었어. 아, 저런 얘기. 아무것도 할수 없지 뭐. 아이, 저런지 이게. 날이 점점 더워지니 큰일입니다. 이리 와, 쓰나. 계속 맛을 봐. 어제 그 비행기 짜고 살아먹는데. 저거 봐. 이건 내버려야 되겠다. 개도 안 먹는다. 좋은 물건을 막아 누가 사다 주고 뭐 이래도 고맙긴 한데 맛있게. 처음만 맛있게 먹지 나중에는 막아 뭐 내필게 되니 정말 아깝지 뭐. 전기 공급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뒤 한동안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비동 오는 데다 전력선 구하기도 여의치 않아 애를 먹었다네요. 피아노만 저기까지 끝나겠네요. 꼭대기까지 해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는 바람에 이제 빨리 정식이 생겨야 돼요. 아유, 이번 주에
쓰게 해주려고 지금은 똥똥 타고 있어 지금.